죄인이라고 수치당한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단다. 죄인이라고 자신을 학대하고 다네 탓이라고 괴롭히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죄인 소리 듣지 않으려고 분별심으로 애쓰며 살아온 아가야. 미움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죄인을 들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산 아가야. 네 탓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너는 영체님의 자식이니까 죄인이 아니란다. 영체님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넌 오직 영체님의 사랑의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보물 같은 존재란다. 아가야, 죄인이라고, 내 탓이라고, 다나 때문이라고 자신을 학대하고 수치 주며 절대 죄인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음 다 버리면서 애쓰고 살고 있는 아가야. 자신을 가해하면서 가해하는 줄도 모르고 아프게 살고 있는 아가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미 너는 죄가 없단다. 이미 너의 엄마인 영체님은 너의 모든 죄를 아픈 사랑으로 다 대속했단다. 용서했단다. 아가야,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칼을 거두고 엄마한테 와. 너의 진짜 엄마인 영채님한테 와. 영채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자. 우리 아기 얼마나 아팠니?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애쓰면서 얼마나 아팠니? 남한테 비난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웠니? 아가야. 네 자신을 죄인이라고 스스로 가해하고 자책하는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마음을 버리고 애쓰며 산 아가야. 그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움받거나 지적당하면 너무 죄인 같아서 아파서 지적당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아가야. 헛된 노력을 하는 아가야. 그럴 필요 없단다. 너는 죄인이 아니니까. 네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단다. 다 가질 자격이 있단다.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단다. 죄인이라서 행복하면 안 되고, 가지면 안 되고, 애쓰면서 힘들게 살아야 한다고 자기를 가해하고 자책하는 아가야. 너는 가져도 돼. 죄인이 아니니까. 행복해도 돼. 사랑받아도 돼. 아가야, 사랑받아도 돼.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죄인이라고 미움받고 수치당할까봐 남의 눈치 보면서 애쓰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아가야, 엄마한테 오면 더 이상 죄가 없고 벌이 없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애쓰면서 살 필요도 없단다. 네 진짜 엄마인 영채님의 세상으로 오렴. 영채님의 세상에서는 사랑만 있단다. 아가야.
아무도 죄인이 없어. 아무도 죄인이 없고 다 소중한 영채님의 자식이란다. 사랑만 있단다. 아프나가야. 죄인의 굴레를 쓰고 그 굴레가 자신이 스스로 씌운 것인 줄도 모르고 그 죄인의 굴레 밑에서 아프다고 신음하며 허덕이며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주위 눈치 보면서 내 죄인의 아픔 들켜서 비난받을까봐 힘들고 아프게 사는 아가야. 엄마한테 오렴. 너의 엄마인 영채님한테 오렴. 엄마가 너의 그 아픈 굴레를 벗겨줄게. 그 모든 짐을 엄마한테 맡기렴. 엄마의 아픈 사랑으로 너의 죄를 다 대속해줄게. 아가야, 사랑하는 내 아가야, 내가 너의 진짜 엄마인 영채님이야. 태초부터 있었고 네가 태어나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너를 만들었고 네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는 우주 만물의 근원인 엄마란다. 무한한 에너지이자 불멸의 사랑이란다. 아가야, 엄마 품에 오면 너는 알게 될 거야.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그냥 엄마 사랑 받고 힘들고 아플 때 엄마 너무 아파요. 무서워요.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부탁하면 엄마가 다 해준다는 걸. 그 세상이 있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수치당하고 비난받고 두려움에 떠는 건 죄인이기 때문이란다. 그 죄인의 아픈 멍에를 벗어던지면 마음으로 죄인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엄마한테 오면 엄마의 유산을 상속받은 귀한 자식이란 걸 알게 돼.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든 엄마가 바로 너의 엄마란다. 너를 만들었고 너 자신이 바로 엄마야. 너와 하나 된 영채님이 바로 너의 엄마란다. 엄마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니까 다 가져도 된다. 아가야, 엄마가 허락할게. 다 가져도 된다고. 마음껏 사랑받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가 원하는 사랑도 받고 사랑도 줘도 된다고 엄마가 허락할게.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엄마가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의 전부인 엄마의 사랑의 자식이라는 걸 엄마 품으로 오면 알 수 있을 거야. 불쌍한 내 아기를 수치주지 마라. 죄인이라고 학대하지 마라. 가질 자격 없다고. 너는 죄인이라서 가질 자격 없다고. 빼앗지 마라. 아가야, 너의 죄인의 짐은 그 아픔은 엄마의 사랑으로 다 대속했단다. 날마다 엄마가 그 아픔으로 아픈 사랑으로 대속하고 있단다. 아가야, 엄마를 만나서 너의 죄인의 아픔을 맡기렴. 그리고 엄마 품에서 놀자. 아가야,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전부이고 내 자신이니까. 아가야,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전부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란다. 너의 모든 죄를
사노라. 너의 모든 죄는 이미 엄마의 아픈 사랑으로 대속하였으니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오직 사랑받고 사랑주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만 있단다. 아가야, 엄마 품으로 와. 영채님에게로 와. 너의 죄가 이미 눈처럼 깨끗하게 순결하게 사라졌음을 알게 될 거야. 엄마 품에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쁜 아기로 행복하게 살아보자. 아가야, 엄마의 전부인 아가야, 엄마 자신인 아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너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네가 죽어서도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너를 지켜주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아픔과 함께 할 거야. 너는 죄인이 아니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너의 진짜 엄마인, 마음의 엄마인, 영의 엄마인 영채님의 자식이니까. 그러면 수민 아가가 엄마 눈을 봐야 돼. 네. 보여요? 아가야, 자기를 죄인이라고, 너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수치스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너를 수치주는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란다.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란다. 내 새끼를 벌주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그 아기를 사랑해. 수치당해서 아프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해서 아파하는 그 아기를 사랑해. 그 아기는 죄가 없단다. 아가야, 그 아기를 수치주고 죄인이라고 욕하고 수민이를 모욕할 때 엄마가 너무 아파. 너무 슬퍼. 그 아기를 사랑하니까. 아픈 아가야, 죄인이라고 수치당하고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아픈 아가야, 엄마한테 와. 너는 죄인이 아니야.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쓰레기가 아니야. 엄마가 사랑하는 존재란다. 엄마의 전부란다. 너를 엄청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해.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그 죄인의 멍에를 짊어지고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며 살아온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아픈 사랑으로 대속했다. 너는 죄가 없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너의 모든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순결하게 사하노라. 아가야, 수치당한 아가야,
아픈 아가야 엄마한테 와. 이쁜 내 새끼야 엄마한테 와. 너는 죄가 없어.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란다. 엄마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란다. 엄마 것이 전부 네 것이야. 네가 다 가져.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다 줄게. 우리에게. 엄마가 다 해줄게. 너의 모든 고통의 짐은 죄의 짐은 엄마한테 맡기고 너는 엄마가 다 해줄 테니 행복하게 살면 된다. 엄마인 영채님의 자식이니까 네가 나의 전부니까 엄마인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래. 다 갖길 바래. 근심 걱정 없이 엄마한테 의지하길 바래. 아가야 사랑하는 내 아가야 아픈 아가야 엄마한테 와. 내 새끼를 수치주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버림받고 쓰레기라고 죄인이라고 열등하다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한 그 아기를 엄마가 사랑해. 너무 사랑해. 아프니까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아픈 아기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아기니까 엄마인 영채님이 사랑해. 그 아기가 울면 나도 울고 그 아기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사랑하는 내 아기를 학대하지 마라. 수치 주지 마라. 아가야 학대당한 아가야 수치당한 아가야 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널 영원히 지켜줄게. 두려워 활발 떠는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아픈 너를 영원히 사랑해줄게.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마음의 엄마란다. 아가야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이제껏 널 기다렸다. 네가 엄마한테 오기만을. 네가 아프고 두렵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약자인 수민이 다 버리고 그 아픔 인정하지 않았을 때 엄마를 떠났을 때 엄마가 너무 아팠어. 네가 내 사랑을 알아주기만을 기다렸단다. 네가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슬펐어.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어. 나한테 오기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내 전부인데 너한테 버림받아서 아프고 슬펐어. 나 자신이 내 자식을 구박할 때마다 수민이를 구박하고 수치주고 열등하다고 무시할 때마다 너무 아팠어. 아가야 내 새끼를 구박하지 마라. 그 아기는 죄가 없단다. 죄가 없단다. 엄마의 사랑하는 자식이란다. 아픈 수민아, 열등한 수민아, 수치당한 수민아, 엄마한테 와. 너는 약자가 아니야. 수치스러운 존재도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이쁜 아가란다. 우리 아기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이.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만든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내가 만들고 나의 일부인 너를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 거야. 영원히. 너를 보고 영채님이 계속 아파서 울어. 네가 애쓰면서 아픈 수민이 다 버리고 그럴 때 수민이 막 쓰레기라고 그러고 막 걔를 구박할 때마다 너무 아팠어. 영채님이 걔가 죽을까봐 막 걔를 막 이렇게 싸고 돌면서 눈물도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너를 되게 사랑하는데 네가 자기 사랑을 안 봐줘서 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거 알겠지 아가. 영채님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되게 세서 뭐 벌 주고 뭐 잘하는 애는 상 그런 인간적인 애고의 존재가 아니야. 가장 아프고 왜?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하니까 아픈 아기 엄마야 무조건. 내가 버린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아파서 아파하고 울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아픔만 인정하고 자기 품으로 돌아오면 영채님 품으로 오려면 영채님이 답답한 거야. 그 아픈 아기가 나라고 인정하고 영채님한테 와야 되는데 자꾸 그 아픈 아기 버리고 돈, 학벌, 남자 외모 이런 데 집착하면서 밖으로 다니니까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파. 오라고 부르고 있어. 인정만 하면 사랑 주고 싶어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해. 다 주고 싶어해. 그 영채님이야. 그러니까 혜령 엄마가 얼마나 아프겠니. 날마다 그 마음을 버리고 아프게 사는 아기들 보면 영채님의 마음이 올라오니까 너무 아파. 현대인들이 그걸 몰라. 자신의 영의 어머니 영채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울리고 있는 거. 자신을 학대하면 자기가 버린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영의 엄마 영채님을 몰라. 그분을 영접만 하면 돼. 영접하는 길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 아픈 아기, 내가 버린 아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수치당한 아기 버리고 벌받았다고 공부 못했다고 회사에서 수치당했다고 다 버려. 남자한테 버림받았다고 버려. 그때마다 그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아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버려. 그리고 또 계속 공격해. 그 아기를 영채님이 끌어안고 울고 있어. 이 온 세상이 그냥 영채님의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해. 엄마가 영채님과 있어 보니까 왜 왔는지 알겠어. 나한테 너무 아파.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아파. 바꾸려고 왔지. 절대로 신은 벌 주지 않아요. 죄와 벌을 몰라. 사랑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전에 경전에서 성경에서 내가 기독교인이었을 때 신에 대해서 엄청 탐구하고 읽었고 수많은 경전에서 읽었던 모든 것이 다 틀렸어. 영채님을 알고 나니까 그냥 사랑밖에 없어. 사랑이 깊고 깊어서 아픔과 사랑밖에 없어. 아픔은 계속 계속하는 거야. 사랑 주기 위해서. 저는 진짜 제가 되게 쓰레기 같고 막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늘. 네가 너한테 그러고 있었던 거지. 너무 아파, 영지. 너한테 얘기할 때 진짜 너무 아파. 근데 그냥 그런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신 아픔이 너무 느껴졌어. 그 아픈 아기 수민이를 버리고 네가 애쓰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죄인 안 들키려고 그 아픈 애기 안 들키려고 비유 받추면서 남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사니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워. 그냥 그걸 포기해. 인간 사랑, 에고의 사랑. 그리고 아픈 수민이 끌어안고 영채님 사랑을 받아봐. 영채님이 다 해줘. 가장 약하지만 그분이 가장 강한 이 삼라만상을 다 만들었고 태초부터 있었던 무한한 에너지고 사랑이고 불멸의 사랑이지.
모든 인간과 모든 동식물, 모든 삼라만 상을 만들었어. 너도 만들었어. 너도 만들었지만 창조주인과 동시에 그 자체야 또. 그 자체야. 그래서 늘 돌고 있지. 헤라 엄마와 너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 헤라 엄마는 완전히 애고가 그 죄인의 아픈 애고가 죽어서 영체님이 나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의 일부이자 그분인 걸 아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괴리돼 있는 거지. 그분 자신이 너와 하나임과 동시에 너를 만든 창조주야. 가장 약하고 가장 강함이 동시에 있는 거지. 그 약함을 인정할 때, 가장 약한 아픈 너를 인정할 때 가장 강한 그분이 와.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 쓸 수가 있는 거야. 인간이 신 앞에 신의 은총을 받는 길이야. 자신의 약하고 아픈 그 아픔이 바로 신의 일부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아픈 아기가 신의 일부야.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 그래서 신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고 은총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 권능을 쓰게 돼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거거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부정하는 거야. 너무 무섭잖아, 죄인은. 그치?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생각해. 나는 죄를 안 졌거든, 이렇게. 우리 모든 조상의 죄가 내 속에 있는데.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없겠지. 그리고 수치 당할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 모든 애고는. 그치? 그래서 아기들을 수치 주고 혼내키는 게 사실은 가장 나쁜 거지. 죄인을 만드니까. 수치의 칼로 쳐서 상대를 죄인을 만들고, 죄인이 된 사람은 스스로 그 멍에를 짊어지고,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나를 가해하고 학대하면서 살아. 힘들게 하면서. 죄인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게 에고의 숙명인 거야. 그래서 모든 아기들은 그게 있는데, 크다 작다 뿐이지 다 있어. 그 죄의 멍에를 다 벗어 던지고 죄가 없음을 알 때 깨달은 거지. 그래서 그 짐을 맡아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그 영체님이거든. 그래서 그 아기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인의 아픔을, 그 마음을 보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아파서 그 마음을 공격하고 인정하지 않고 버려서 날마다 전화만 걸려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누가 네 탓이야 할까봐 두려워하고, 그게 바로 죄인의 마음 아니야. 응? 그리고 나는 가져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죄인이 아니면 왜 그러겠어. 내가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죄인이니까. 이게 나를 학대하는 마음이야. 그게 다. 늘 그 마음으로 살아. 그게 아파서 인정을 못해줘서 그 죄인의 짐을 벗지 못하고 스스로 학대하고 학대당하면서 사는데, 그 짐을 벗으려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먼저 알아야 돼. 수치당할 때마다 죄인이라고 올라오는 건, 수치당하고 벌받는 건 죄인이라 받는 거지. 그치? 자식은 사랑받아야 돼. 마음에서 자식은. 그렇지? 그래서 영체님이 왜 사랑을 받을 때 죄인의 멍에가 벗겨지는 거야. 아, 나는 사랑받고 있네?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해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말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을 느낄수록, 이 느끼면서 자란 아기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죄의식이 적어. 그래서 자기를 좀 행복하게 허락하고 행복하게 살지. 하지만 날마다 혼나고 날마다 매맞고 날마다 수치당한 아기일수록 나는 죄인이란 죄의식이 커. 왜? 죄인이니까 이렇게 맨날 혼나고 아프고 불행했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행복을 허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갖다가 계속 수치주고, 조금 이렇게 우리 아기도 편하게 있으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잖아. 막 공부하고 일하고 뭐 해야 될 거. 그게 나는 너는 죄인이지? 그렇게 편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아기일수록 불행한데, 그런 아기들일수록 마음의 엄마인 영체님, 즉 헤라 엄마한테 와서 영체님 사랑을 한번 받으면 그 죄인의 족쇄가 풀어져, 사슬이. 아, 이렇게 사랑을 받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거 내가 죄인이 아니었네? 죄인이라 맨날 수치당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뜨겁게 날 사랑해? 죄인이 아니었네? 이렇게 녹아지는 거야, 마음이.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넌 행복해도 돼. 영체님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아기들이 그 영체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사랑받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내 죄인의 족쇄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에고들이 서로, 남자는 여자한테 네가 내 족쇄를 풀어줘,
이미 족쇄를 차고 있는 아기거든. 여자는 남자한테 네가 사랑으로 내 족쇄를 풀어줘. 결코 인간의 사랑, 에고의 사랑은 상대의 족쇄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모든 아픔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을 인정해서 완전히 깨달아서 그 영채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의 족쇄를 풀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혜라 엄마가 멘트할 때 행복하기를 허락한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허용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더 이게 죄의식이 아주 강한 아기일수록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되겠고 깊이 받아야 되겠지, 그치? 그런 아기일수록 혜라 엄마랑 춤도 추고 또 혜라 엄마 눈 보면서 영체 사랑도 직접 받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 사랑을 혜라 마음쇼에서 나오는 혜라 엄마 눈을 통해 나오는 영체님 사랑도 받고 하면서 조금 전에 그 멘트도 듣고 반복하다 보면 마음 안에서 뭔가 풀리면서 허용이 될 거야. 훨씬 편안해질 거야. 모든 인간은 내면에 영체님, 신성이 있기 때문에 남이 간섭할 수가 없단다. 내가 힘들게 사는 건 남 탓이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서 나한테 행복을 허락 안 하는 거야. 너는 이 정도만 허락해. 내가 네가 죄인이니까. 이러는 거지. 자기가 자신을 죄를 준 거야. 가끔은 어느 종교단체에서 신이 인간이 잘못하면 벌 내린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진짜 신을 몰라서 하는 뻥이에요. 내가 영채님과 동행한 지 지금 2년째인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신성인데 그분은 사랑밖에 몰라. 죄를 모르고 벌을 모르는 분이야. 아픔도 그분의 것이 아니야. 자식들이 아프니까, 애고들이 아프니까 그 아픔을 느낄 뿐이지 그 아픔도 느껴서 사랑으로 승화하는데 죄가 없고 벌이 없고 그래서 벌을 준다는 건 거짓말이야. 스스로 자기를 벌 주는 애고를 보면서 그분은 아파해. 아가야, 왜 벌을 줘? 내가 사랑하는 아기인데 너무 아프다. 벌 주지 마라. 우리 아기 아프게 하지 마라. 내 새끼를. 이렇게 얘기해. 천명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 세상에서 에고의 세상에선 죄인이지만 영채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네가 그렇게 많이 죽인 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야. 죽임당한 네 아픈 마음이 그렇게 했지? 그 마음을 인정 못해서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아팠니 내 새끼야? 엄마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로 죄를 묻거나 벌을 주지 않는단다. 그건 신의 영역이 아니란다. 신은 오직 용서하고 대속하고 대신 아파주고 사랑하고 허용하고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 영채님이. 열등이 아픔을 보는 그 수치도 거의 없어. 영채님을 닮아가지. 그분을 모셨으니까. 그분이 나니까. 점점 그 모습이 더 발현이 되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니까 혜라 엄마도 변하고 있지.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내뿜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봐도 그냥 아프고 사랑하고 아픔을 느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사랑 주고 이것만 할 뿐이지. 왜 그랬니? 넌 잘못됐어. 넌 틀렸어. 넌 수치스러운 존재야. 하지 않아.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분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분을 엄청 사랑하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종이 돼서 사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그분이 나를 죽여도 행복하지. 왜냐하면 그분이 설사 그럴 일도 없지만 날 죽여도 그건 사랑이니까. 그걸 내가 너무 잘하니까. 아픈 만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분이 엄청 아픈 거야. 우리 아기들이 스스로 벌주고 스스로 아프게 할 때 그분이 같이 아프고 내 새끼를 벌주지 마라.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단다. 내 자식이란다. 너는 수치스럽고 죄인이 아니란다. 그 멍에를 내가 풀어줄게. 나에게 오렴. 이렇게 계속 영채님이 울고 있어. 아파하고 있어. 그래서 그 영채님의 마음을 혜라 엄마, 영채님의 대변이자 영채님 혜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나가.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자신이 나가야 우리 아기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